얘가 파머구나. 와, 세상 제일 무섭게 생겼어. 아니, 캐릭터를 이따구로 만드는 사람이 어딨어요. 아, 깜짝이야. 저 뭐야? 뭐야? 너? 뭐야? 너왜 밖에 있어? 뭐야? 야. 야. 이런 거 하지 마, 좀. 공포게임 시작도 안 했는데, 뭐, 이거, 제작진 마크 보여줄 때부터 무서우면 어떡해. 짜증나게. 아, 이거 한국어라며! 아. 아이디랑 비밀번호 적는 거구나. 자. 이번에 해볼 게임은, 해피스 험블버거 팜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햄버거 공포 게임입니다. 지금 스팀에서 되게 핫한 게임으로 부상하고 있는 공포 게임인데요. 아, 요즘에 뭔가 이렇게 덕후 감성을 자극하는 그런 게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오, 대박 하기 싫은데. 아, 이것도 빨리 찍어야 될것 같아요. 사람들이 많이 요구할 것 같아서 내가 그냥 미리 하려고. 자, 새 게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장을 계승 중입니다, 농부 아저씨. 현실 위조 칩? 야, 보통 공포게임 하면은 약간 전혀 연관성 없을 것 같은 이 수술대가 되게 자주 나오더라고요. 그 저번에 허기원 씨도 뭐 약간 수술하는 그런 거랑 연관 지어서 하더만. 정신조종 칩? 일단 주인공이 이 칩이 박히고 나서 시작되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고기를 그릴 위해 너무 오래두면 타버리니 조심하세요. 버거 만들기. 우선 아래쪽 번을 집어 조립 보드에 올려놓고 버거 만들기. 안녕하세요. 손님이 기다리고 있네요. 정신 조종 칩으로 지금 가상 세계에 들어온 것 같은데 이미 봉투가 있습니다. 우선 빈 봉투에 넣어야 합니다. 가장 왼쪽에 있는 패티 구워주고. 오, 굽는 소리 완전 리얼하다. 빵 던져주고. 우선 아래쪽 번을 뭐라고? 날고기는 누구나 싫어합니다. 안 익었습니다. 개찰지네. 이게 아래쪽 번이야? 익힌 육류가 필요합니다. 익었다. 우후! 그 다음에 위쪽 번을 올리면 버거가 완성됩니다. 우선 아래쪽 번을 집어 조립 보드에 올려놓고 토핑을 전부 한 개씩 올리세요. 내가 이런 거 만들려고 이 게임 샀나. 자괴감 들고 괴로워. 위쪽 번호를 올리면 버거가 완성됩니다. 와, 근데 되게 그럴싸한 버거가 완성됐어요. 아이, 되게 맛있어 보이는데? 아, 나 오늘 햄버거 땡긴다. 햄버거 먹어야겠다. 손님 응대. 손님을 응대할 땐 항상 음식을 봉투에 담아서 건네야 합니다. 정확히 무엇을 주문하는지 잘 확인하세요. 다행스럽게도 이 손님은 그렇게 까다롭지 않습니다. 조립되어 있는 봉투와 상호작용하세요. 주문을 봉투에 담고 나면 돌이킬 수 없으니 신중을 기하세요. 배를 올려 봉투를 보드에 뗀후 손님에게 서빙. 투척. 예. 해피스 딜럭스 세트. 손님! 버거 왔어요. 빠드라. What the fuck!
뭐야, 해피는 당신이 일을 제대로 할 때에만 해피합니다. 주문을 잘못 서빙하거나 직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면 계약을 위반하게 되며 위반 사항은 별로 달갑지 않은 일을 초래합니다. 당신이 바라보지 않을 때에만 움직입니다. 해피는 항상 해피에게서 눈을 떼지 마세요. 해피가 화나면 그녀에게 버거를 줘야 합니다. 하지만 썩은 패티를 사용해야 하죠. 해피가 돌아다니기 시작하면 식당 곳곳에 상한 패티 더미가 나타납니다. 어디 있어? 안 보여. 무서워. 소가 거꾸로 있어. 못 집어요? 해피야, 먹어. 아! 해피의 소박한 버거 농장은 해피버거라는 식당으로 시작했습니다. 잠깐만요. 직원 교육 자료를 사용하세요. 시간을 내어 직원 교육 자료를 참고하는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탭키. 그렇다고 해서 일이 소홀해지는 건 아닙니다. 식당 경영은 쉬운 일이 아니니까요. 너무 잘하면은 그럼 뭐 공포 현상 하나도 겪지 않고 그냥 할 수 있는 거야? 해피의 소박한 교육 자료. 환영합니다. 지금 이걸 읽고 계시다면 우선 축하드립니다. 채용에 합격하셨습니다. 이 교육 자료를 자세히 읽어주세요. 오, 귀찮은데. 아니야, 그래도 읽어봐야지. 아, 근데 한글화가 진짜 잘 돼 있어. 통계, 걸음수. 한 걸음 걸었네요. 샌드위치 제작 개수, 아이템 포장 개수. 오케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디서 나는 소리야? 주변 환경과 상호작용. 문을 열거나 카운터에 통신기를 집어보세요. 부금은 키지 말자. 괜히 또 저작권 걸려가지고 골치 아파질 수 있어요. 냉장고에서 캔디바를 집고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눌러 먹으세요. 채팅창이 조금 가려져 있네. 뭐지, 왜 문이 지가 멋대로 열리고 난리야? 뭐야? 가방을 찾기 전까지는 한 번에 4개의 아이템만 지닐 수 있습니다. 상사가 때때로 호출할 테니 귀를 열어두세요. 뭐냐고? 지각하지 말라는데 첫날부터 지각해 보겠습니다. Existence. A friend. 왜 이렇게 무서운 내용의 TV가 나오고 있어요? 목표 같은 거 어떻게 해봐. 여기 있구나. 당신의 아파트는 서서히 수집한 물건들로 채워질 것입니다. 비디오도 어? 문 걸림. 지금은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이 바깥쪽에 뭐가 있어요. 이상한 햄버거 코인 같은 게 있어요. 자, 일단 하나씩 천천히 봐보죠. 아, 왜 또 잠겨있어. 기분 나쁘게. 이건 뭐지? 이쪽 방향에서 봐야지. 어? 아, 이거 왜 거꾸로 드는 거야? 이 뭐 쓰레기장에서 갖고 왔어요? 썩은 패티. 무슨 돼지 소리 나지 않아요?
뭐지? 뭐야 왜 이렇게 커? 단백질 바야? 개 커! 자 일단 나가봅시다.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여기 이웃들 왜 이렇게 섬뜩하게 생겼어요? 아 얘가 내는 소리구나. 엉덩이. 단계를 찾거나 문고리를 살펴보세요. 토즈룸? 발가락방? 돈 오픈 슬립 인사이드. 비밀번호를 입력할 수 있는데? 암호를 모릅니다.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노가다로 풀 수는 없나봐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왜 내 집만 키패드가 없어? 개썩은. 엉덩이. 히치파파 계속 이러는데. 제 방문 열고 돌아다니지 마세요. 진짜 저 오른손에 뭐에 벌레예요? 체력과 기력에 유의하세요. 둘 중 하나라도 부족해지면 자판기에 들러 음식이나 커피를 섭취하세요. 거북목이 상당하시네. 우리 모두 자세를 바르게 하고 방송을 시청합시다. 아 근데 빵댕이 하나는 진짜 힙업 제대로 돼있네요 이분. 계단 아래에 못 들어가요. 어? 뭐가 있네? 안 집어져. 쉬프트로 달릴 수 있어요? 소박바. 가격 6달러. 소박바가 새롭고 더 크게 돌아왔습니다. 소박이 뭔데? 한 입에 다 넣으실 수 없을 겁니다. 맛있는 콩 당근 맛을 즐기세요. 으악. 왜 계속 이러고 돌아다니고 있는 거야? 왜 그 문 앞에 서 있는 건데? 아니 몸매가 약간 나 닮았어. 좋은 버거, 나쁜 버거는 패티 한 장 차이입니다. 뭐야? She's beautiful. If you're in the night, you're not. Maybe someday. Friend of mine who's in real estate told me it'll be. 시작하자마자 불 타고 있는 마을이라니. 어, 놀랍게도 점프가 돼요. 이런 게임은 보통 점프 안 되던데. 엄마 깜짝이야. 방금 그거 지나갔는데. 일단 주변에는 딱히 눈에 띄는. 깜짝이야. 아씨 낙엽 보고 개쫄았네. 어? 이거 뭐지? 수집품을 찾았습니다. 찾은 수집품은 아파트에서 확인하세요. 어? 예스 베베. 시작하자마자 히든 아이템 못 참죠 이건. 나름 잘 둘러봐야지 히든 아이템을 찾을 수 있네요. 빡센데? 저번에 어떤 분이 댓글을 달아주셨더라고요. 아 예전에는 게임 진짜 꼼꼼하게. 뭔 소리야? 모든 히든 아이템들 다 찾으면서 진행하셨었는데 요즘에는 좀 그냥 좀 스피드하게 진행하시네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맞아요 플레이 양식이 그렇게 바뀐 거는 맞는데 어... 히든에 너무 목숨을 걸고 막 미친듯이 찾으니까 한 영상을 붙잡고 있는 시간이 진짜 엄청 길어지더라고요. 이게 히든에는 꼭 필요한 거다 싶은 거는 제가 어떻게 해서든 찾는데 약간 그냥 수집품 모으는 그런 느낌이면은 지금 이 히든 아이템들처럼 수집품 아이템 같은 경우는 그냥 스킵할 때가 많습니다. 너무 어두운가요? 손전등 버튼을 눌러 손전등을 켜보세요. 웬만하면은 꼼꼼하게 보려고 하기는 하는데 이제 막 못 봤다 하면 처음부터 다시 돌아가가지고 하는 거는 너무 비효율적이잖아요. 우리가 해야 할 게임도 많고 하니까.
간단하게 말해서 너른 양해 부탁드립니다. 어이씨 경비 아저씨 쏙 개 깜짝 놀랐네. 뭐 저렇게 팔짱 끼고 보고 있어요 기분 나쁘게. 설마 여긴 열린다거나 그런 건 아니겠지? 이게 배경이 맵 바깥에도 심플하지만 이렇게 배경이 있는 게 참 좋네요. 보통 공포게임은 지나가는 길만 좀 퀄리티 높게 만들고 이제 막 바깥엔 안개가 잔뜩 껴서 안 보이게끔 해놓고 건물 안 짓고 막 그러거든요. 확실히 퀄리티가 높다는 거는 알겠어. 딱 봐도 게임이 뭐지? 차 안에 사람이 막 관통해서 다니는데요? 여긴 공사 중이군요. 그래서 나 목표가 뭐야? 목표가 뭐죠? 여기로 못 가요? 이 터널을 걸어서 들어가야 돼? 이거 맞아? 맞네? 왔네? 아... 이렇게... 잘 모르겠음. 일을 하세요. 하루에 최소 한 번은 일을 해야 합니다. 이게 뭘까요? 어! 아니 소리가 겹쳤다. 어 됐다. 물건 세척할 생각은 꿈에도 마. 아 에너지바 직원 무료 공급 아니고 사야 돼요? 와우. 돈을 벌려면 버거 농장에서 일하는 것이 가장 좋으며 하루에 최소 한 번은 일을 해야 합니다. 그... 아까 그거 뭐야 음성 메시지 어떻게 다시 봐? 아이씨 말 중에 들어가지고 미안하다. 벽돌이 있냐? 어 무거워. 멀리 던질 수 없어요. 어! G를 습득했어요? 손에 들고 있진 않네요? 이건 뭐예요? 여기 또 음성 메시지가 있네. 그녀가 토한 패티로 햄버거를 만들어서 먹이면 진정할 수 있대. 진정시킬 수 있대. 으. 쥐를 이렇게 제거를 미리미리 해줘야겠죠? 누가 봐도. 이것도 관리의 일환이니까. 좀 역겹네요, 게임이. 제 스타일이네요. 이런 거 좋죠. 뭐라고 써있는 거야, 이거? 깜짝이야, 씨. 보려고 클릭했는데 문을 닫아버려서 문이 나 덮치는 줄 알고 순간 쫄았네. 어? 이거 집에 있던 피규어잖아. 정면을 보고 싶다, 정말 진심으로, 격하게. 아 왜 또 자빠지고. 어떻게 하면은 세울 수 있을까, 이걸? 그냥 떨구기가 없어? 위로 던져보자고? 개천재인데? 파머야! 농부! 이런 거 집에 못 들고 가나? 아, 이거 좀 갖고 싶다. 아, 내가 봤을 때 이 게임도 약간 덕후 감성이 되게 진하게 묻어있거든요? 이거 나중에 피규어 실제로도 팔고 그럴 것 같아요. 약간 프레디처럼 캐릭터가 굉장히 지금 존재감이 강하거든요? 어, 얘가 파머구나. 와, 세상 제일 무섭게 생겼어. 아니, 캐릭터를 이따구로 만든 사람이 어딨어요. 하... 참... 뭐야, 이건 또. 아, 내가 아까 던진 거구나. 와... 어?
뭐야? 테이프가 위에 있어. 저 어떻게 먹어? 일단 쥐 처리해주고. 이거 나중에 있어야 할 미션인데 내가 지금 미리 청소하고 있는 건가?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일단 그럼 혹시 모르니까 이거 하나 남겨둡시다. 나중에 막 미션 진행 안 돼가지고 오류가 걸리거나 그럴 수도 있으니까요. 들어가 봅시다. 짜잔. 제가 왔어요. A woodland compound? You're talking crazy, man. We left the barn to like escape tyranny, not create it, man. 말투 봐. 이건 뭐지? 우선 출퇴근 기록기를 사용해야 합니다. 와, 오픈 그 저 뭐라고 형광판? 아, 기억이 안 나. 어쩌나 네온 사인을 내가 이거 켜야 되네. 직접 켜서 오픈을 해야 되나 봐요. Will you survive this dark and dreary night? 친구 아니야? 야, 애들 울겠다 여기 와서. An ocean of regret in which you now drown. 오, 공포 게임. 아니면 이거 확률적으로 좀 이런 무서운 대사가 나오는 건가? Many have fallen. 아니야, 얘 목소리 원래 무서워. Many more will fall in the future. 인형 자체가 그냥 무서워. 하지만 엉덩이는 귀엽지. Now come on, buds. Giving up isn't in our nature. If we keep digging, we'll surely beat the farmer and Horatio Hare back to the barn. Put your hind legs into it. Do you think Gary the Grumpy Goat or Dimitri Duck would have laid down their lives for us if they knew we would all chicken out right at the finish line, huh? No offense, Charlie. 자, 이제 유튜브에 이거 난리 나겠네요. 이 인형들을 말을 미친듯이 걸면서 얘네들이 하는 대사를 하나하나 다 해석하고 의미 부여를 하면서 여기에는 이런 스토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러면서 이제 스토리 해석. 오! 저 어디가? 야! 너 어디가? 아,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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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와. 어휴, 강의 밖으로 내가 내보낼 뻔했네. 왓, 왓? 모르겠다. Get your stinking nets, hooks, and worms out of my face, fisherman. Why don't you throw on some scuba diving gear, come down here, and fight me like a fish, tough guy? Listen, kid. Either you start swimming with the fishes, or you'll be stuck sleeping with them. 애들 목소리 다 섹시하다. I'll help you fast, happy old pal. Remember, buds? Abraham the audacious alpaca gave his life for us. We can't give up now. 알파카 친구도 있었는데 죽어버렸나봐요. You know, you boars are a bunch of smug swine. The barnyard buds are my real family, not you. I'm out of here. We better scram before the farmer turns us into bacon, or beef patties, or barbecued wings. 그렇군요. 이건 뭐지? 누가 떨구고 갔어. 와, 되게 세세하다. 어, 저작권. 통통 돼지 피터의 액션 피겨 다섯 개를 전부 모아보세요. 15달러. 어? 이건 뭐야? 컵인가? 이 주변에 있는 쓰레기들도 치우는 게 이 일의 미션 중 하나 아닐까? 고장 났대요, 여기 화장실. 왜 화장실이 이렇게 더러워? 어? 여기 또 피규어 발견? 아니 진짜 수집품이면 아까 쪽지처럼 먹자마자 바로 사라져야 정상인데 모르겠네. 일단 피규어를 그러면 눈에 보이는 곳에다가 두자. 여기다 둬야지. 뭐야?
뭐야? 야, 누가 불 켰어? 뭐야? 어? 뭐야? 뭐지? 기분 나빠. 아니 지 멋대로 불이 켜져? 일단 피규어 어디다 뒀더라 내가? 이거 지금 보니까 점프하면서 가면은 버니업 되거든요? 살짝 빨라지거든요? 일단 염두에 두고 여기가 애들 노는 곳, 애들 놀이터. 우와, 올라갈 수 있어! 대박! 아니, 진짜? 진짜로 올라가진다고? 우와! 야, 이거 게임 진짜 고퀄이다. 미쳤... 깽겼어요. 어, 히든 아이템! 와, 이거, 와, 아, 진짜 좀 놀라운데요? 이거 진짜 놀라운데? 저 나왔죠? 아까 저희가 들어왔던 거. 어? 저 위에도 뭐가 있네요? 와, 이게 역주행이 된다는 게 진짜 너무 놀라운데? 맨 위까지 올라왔는데, 이 위쪽에 피규어 있거든요? 저거? 근데 이게 지금 원통 밖으로 나갈 수가 없어가지고 히든 또 있네. 가져갈 수가 없어. 피규어가 저렇게 있는 거 보면은 확실히 뭐가 있는 건데 모르겠네. 일단 위치만 알아두자. 어차피 못 가져가니. 엥? 오, 나 돈 먹었어! 5달러! 와, 열심히 왔다 갔다 하니까 돈도 버네, 이거. 갓겜이네. 그리고 여기 펼쳐져 있는 이 천막 있잖아요. 천막 위에도 지금 그 테이프 있거든요? 아, 깜짝이야. 저 뭐야? 뭐야? 너? 뭐야? 너 왜 밖에 있어? 뭐야? 뭐야? 뭐야, 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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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씨, 어? 어? 또 움직였네? 야! 쟤 뭐야? 어, 여기 있다, 테이프. 있었죠? 아, 난 게임하기 싫어. 게임 안 할래. 하기 싫어. 자, 드디어 진행할 수 있... 어, 뭐야? 사람 있었네? 아, 얘가 불 켰나보다. 아, 뭐라 그랬어, 근데? 교육 자료 버튼을 눌러서 가게 문을 열기 전에 기본을 익혀두세요. 냉동 패티를 집어 그릴에 올리세요. 조리대에서 아래쪽 번을 한 개 놓고 토핑을 한 개씩 올리세요. A, B, C. 소고기 패티를 올리면 즐거운 해피 딜럭스. 돼지고기 슬라이스를 올리면 폭폭 포크 샌드위치. 아니면 맛있는 닭고기를 올려 치킨 치킨 버거. 착한 치킨 버거. 헉, 한 그릇 되게 잘 돼있다. 감자튀김 또는 연어 너겟 한 자루를 비우세요. 튀김기에 넣고 잘 튀겨질 때까지 기다리세요. 꺼내놓은 바구니에 넣어 손님께 내놓으세요. 오븐에 넣어 구우는 손님께 내놓으세요. 빨간 버튼을 누르면 조리가 시작됩니다. 각 음료수 기계에서 주문이 들어온 음료수를 채우고 손님께 내놓으세요. 아... 오케이. 통근 수단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뭐가 그렇게 즐거우세요? 11 위반 사항. 식당 식당 정보. 응대한 총손님 수. 식당 수입. 남은 시간. 1일 요하야 끝. 이건 뭐지? 카운터고. 뭐야 이게? 업그레이드 토큰. 아,
깜짝이야. 소리 개 커. 토큰이 부족합니다. 탭키를 눌러서 나와야 되는구나. ESC 누르면은 메뉴가 떠버려요. 여기에서 이렇게 포장을 하는 거군요. 햄버거 포장을. 오케이. 어, 뭐야. 음료수 기기 고장 났는데? 아, 오늘 그 직장 상사가 나한테 인터폰으로 얘기하기를 패티만 열심히 구우면 된다고 했었지? 그 목소리 무서운 애 다시 들어왔다고? 어, 그러네. 저기 있네. 뭐 가끔씩 왔다갔다 하는 친구인가 보죠. 샌드위치 주문을 재시작하는 레버입니다. 아, 망치면은 바로 재시작을 할 수 있구나, 이걸로. 신기하다. 이게 튀김기겠죠? 기름 부어, 아, 이게 튀김기네? 아, 이거 뭐야, 고장났네? 이건 뭐야, 그러면. 이거는 뭐 전자레인지 약간 그런 비슷한 느낌. 오븐인가? 이게 주스 뽑는 기계. 네. 왜, 뭐, 왜!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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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내가 나도 모르게 더 월드를 써버린 건가? 이런 이런. 어? 제작진이다. 이게 출근 기계죠? 이야소 아프리시에토 가브아 하피 한브르데. 왜 여긴 또 일본어야? 어플리언시스. 아, 이것도 한글화 해달라고. 이게 뭔데? 기기는 근무 중에만 켤 수 있습니다. 잠겨있어요. 비밀번호 몰라요. 부엌 불이에요. 껐다 켰다 할 수 있어요. 스프링클러네. 아, 불나기도해? 이거? 어, 왜 바깥문이고? 되게 별의별게 지금 다 상호작용이 돼가지고 좀 놀랍거든요. 이건 뭘까요? 아, 식기세척기구나. 이게 그거네. 그 서빙판. 그죠? 여기에다가 막 그 돗자리 같은 거 깔고 햄버거랑 콜라 이렇게 주잖아. 이건 뭐야? 냉동실. 여긴 뭐야? 폭탄? 이게 뭐야? 에? 이게 뭐야? 뭐야, 냉동실에 구멍이 뚫려있고 안에 물이 고여있어. 이거 뭔데? 이 안에 뭐가 있는 것 같은데? 아닌가? 하수도야? 어, 여기 소고기 패티, 돼지고기 패티, 닭고기 패티 이렇게 있네요. 이쪽에 아무것도 없고. 어, 야, 궁금하다. 되게 비밀 요소가 많아. 자, 어쨌든간. 뭐, 뭐 하라고, 이제. 이제 가게 오픈해? 저 파머는 계속 왔다 갔다 하네. 오케이. 시작했죠? 그리고, 이제 이걸 누르면은 기기가 돌아가지 않을까? 응, 켜졌다. 익혀진다. 저희 근데, 빵. 토핑. 야, 고기를 일일이 갖고 와서 해야 돼? 아, 맞다. 고기 필요하지. 어어, 손님 온다, 손님 온다. 야, 야, 오픈하자마자 온다고? 이렇게? 네, 어서오세요. 저기 싸돌아댕기지 말고 빨리 와서 주문하세요. 저 지금 굉장히 바쁘거든요? 이 지금 맞게 하고 있는 거 맞지? 자, 돼지고기. 아니 근데 고개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가져가는 거 맞아? 누가 종치지 않았어? 주문 타이머. 뭐가 왔는데? 이거 일단 포장하고. 가져가실 분? 아닌데? 손님에게 잘못된 유형의 음식 서빙. 잠깐 기다려봐. 오, 이렇게 하니까 보이네?
야, 이거 그냥 노말로 해야겠다. 와, 이거 로월즈로 하니까 하나도 안 보여. 그냥 노말로 할게요. 그래픽이 좀 세련되지 못하게 바뀌어서 좀 아쉽기는 한데. 와, 글자 진짜 1도 안 보였었는데. 돼지고기 샌드위치 에 노 토마토. 이거 돼지고기지. 이거 주면 돼? 자, 자요. 오, 좋아! 이런 느낌이구만. 자, 다음 주문 빠르게 봅시다. 판타스틱 풀 샌드위치. 풀이 뭔데? 풀이 뭔데? 여러분, 풀이 뭘까요? 조류? 조류? 조류구나. 조류면은 닭고기잖아. Yes, sir. I'm in the back, sir. 엄마? 시작부터 공포게임 제대로 즐기고 있네, 진짜. 아. 알았어, 알았어, 가만히 있어봐. 받으세요. 다음 주문! 판타스틱 풀 샌드위치 노 피클 예스 베베. 이거 타냐? 이거 시간 지나면 타? 와, 이거 고기 위쪽에 있다고 안 구워졌어요. 대박. 노 피클이랬죠? 이건 무서움의 공포가 아니라 주문의 공포인 것 같아요. 이요, 이요. 아, 익힌 육류가 필요합니다. 어, 4홀이면 이거 탔네! 야, 탔어! 탔어! 이거 덜 익었는데? 아, fuck! 익었고. 이거 돼지고기지? 아니, 아니, 아니. 그거죠? 야, 몇 분 남았어. 1분, 충분해. 기다려. 빤히 보고 있어. 아니, 아니. 고기 더 갖고 와. 소고기.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이렇게 가져가서. 자,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돈 좀 꺼져! 익었어? 근무가 끝났습니다. 잘하셨습니다. What? 에? 이게 다라고? 기준을 충족하려면 1회 미만의 위반 사항을 기록해야 하며 당신은 오늘 1 업무 기준을 충족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아, 1회 미만이면 그럼 한 번 더 어기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1 이하인가 봐요? 다행히도 한 번밖에 안 틀렸고요. 근데 이렇게 일해도 되는 거야? 그런 거야? 어, 꺼져가지고 이제 더 이상 안 읽네요. 그럼 이제 퇴근하면 되나요? 하, 나 이런 참. 너무 잘해버리는 바람에 이제 애들이 안 튀어나오는구만. 이거 영업만 잘하면은 공포게임 아닌 거 아니야? 나 갈게. 퇴근할게요. 하루 매장 수입만 8,000원 대박. 떠나기 전에 출퇴근 기록기로 퇴근해야 된대요. 와, 개판이네, 진짜.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굉장히 활기찬 하루였고요. 어, 우리 물고기맨도 잘 있어. 고생. 아, 불 꺼야 되지, 참. 어, 불 꺼져 있네. 수고하세요. 별도로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버거에는 모든 토핑을 올려야 합니다. 이제 또 집까지 가는 길에도 어떤 이벤트가 발생할 수 있겠... 어? 뭐야, 여기 막혀있었는... 왜, 아저씨 어디가요? 쟤 우리 식당 선배 아니야? 그러고 보니까? 아, 퇴근 신났네. 퇴근해가지고 이제 야옹이 동영상 볼 생각에 지금 신났어. 트롤 지나간다.
자, 녹화 중일 때는 후원 조금만 자제 부탁드립니다. 게임 몰입의 분위기를 좀 해칠 수 있으니까요. 여기가 지금 뚫렸는데, 길이. 왜 뚫렸는지를 좀 찾아볼게요. 오, 스포츠카 있어. 이런 후진 동네에 누가 살고 있는 거지? 뉴 아이템스 에브리 싱글 데이. 매일매일 새로운 아이템이, 오? 이제 돈이 있으니까 여기에서 아주 흥미로운 물건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오? 여기 근데 우리 집 가게 햄버거 있는데요? 여기도 단골이구나. 여기 듀라셀 있어. 듀라셀이 아니라 보보셀인데? 어? 이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소박바랑 좀 다른데요? 어? 여기 이거 사진기인가? 이건 뭐야? 드래곤의 알인가요? 이거는 누가 봐도 메인보드 판때기 비슷한 거고, 이거는 그거 비디오 그거네요. 말을 걸어볼까요? 말이 안 걸어져요. Ah, steal and sell. The one place in New Elysian City you can buy radio transmitters and other rare and weird items. You might even be able to sell some things or two for some credits, but you aren't making money on the side, are you? We've got extra shifts available, you know. What? 인화 기능 내장 카메라 90달러? 중고 카메라 제대로 작동하는 듯 합니다. 집에서도 사진을 뽑을 수 있도록 인화 기능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Pick up your purchase at the front counter. 아, 여기에서 구매한 다음에 프론트 카운터에서 아이템을 집어가래요? 아, 이 밑으로 아이템이 안 나오니까 여기에서 구매만 하고 저기에서 아이템 집어가래요. 뭐 저 단계 다 있어. Steal your items for quick cash. 제 아이템을 여기에다가 놓으면은 빠르게 환전을 해준대요. 근데 스틸이라고 적혀있으면 일정 확률로 값을 안 치러줄 수도 있다는 얘긴데, 예를 들어서 이걸 놔보면은, 어? 나 돈 늘었냐? 야광봉. 오, 1달러 늘었어요. 이것도 1달러인가? 오. 가게 다 걷어내자. 헉, 3달러야, 이거. 쓰레기도 팔아요? 쓰레기도 팔려요? 오, 2달러에 사는데? 뭐지? 좋다. 되게 후한데요? 이건 뭐야? 경마야? 오케이. 난 2번에 걸래. 핫파이 오마이. 너만 믿는다. 핫파이 오마이. 달려! 아! 안 돼. 3번 말이 너무 빨라. 아, 가버려! 아! 핫파이 오마이 실망이다. 상품이 뭘까? 어, 깜짝이야. 진짜 개놀랐어요. 얘가 제일 무섭게 생겼어요. 지금까지 본 애들 중에서. 안 열리고. 어, 깜짝이야. 뭐야. 어? 굉장히 멀쩡하게 생긴 사람이 있어. 아저씨, 어디 가요? 어? 뭐 로봇 청소기야, 쟤? 어, 벽에 닿을 때까지 가고 있어. 어? 멀쩡한 여자도 있어요. 여기 눈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가고 계시는 거예요? 어, 거의 기둥. 오, 살짝 비껴가네. 이게 미용실인 것 같고, 이건 유령이고, 이건 쓰레기통이고,
잠겨 있고. 어? 어? 돈인가? 버거 토큰. 토큰을 찾았어요. 토큰으로 레스토랑을 업그레이드 하세요. 아, 이게 그 토큰이구나. 어, 고장난 오락기가 있어요. 이거 아까 내 문 베란다 쪽에도 있었던 그 토큰이잖아요. 잘 찾아서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겠네요. 업그레이드를 근데 하면 뭐가 좋을까? 지금 가게 자체는 뭐 크게 건드릴 게 없는데. 아, 그 기계가 고장난 걸 수리해야 되나? 아, 근데 그러면 메뉴만 늘어나잖아. 그럼 나 혼자만 힘들어지는 거 아니야? 왜 피자가 있어? 여긴 또 뭐야? 다른 가게가 있네? Hot coffee, live jazz. 어, 이상한 소리 나. 어, 여기서 이상한 소리 나. 기력이 세 칸이에요. 어? 뭐야, 나 기력 왜 이렇게 많이 달았지? 계속 뛰어다녀서 다른 건가? 아니면, 그, 운영하는 동안 줄어드는 건가? 언제 달았지? 어, 이거 가져가서 팔자. 아싸! 야, 못 먹나? 좀 가져갈게요.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많이 배가 고파가지고. 어, 뭐야, 다 쌍둥이에요? 어, 여기 쌍둥이들이 가게 하나봐. 쩐다. 재즈, 자바, 조인트. Has it all? A band? Coffee? That's it, really. The coffee sure does give you a boost, though. You can serve customers at Burgerfarm like three times as fast. 와, 무슨 각성제세요? 카페인 평소에 한 200배 들어갔나 본데. 어, 야, 조라셀! 이 배터리는 어디다가 쓸 수 있는 걸까? 좀 희귀한 아이템 같거든요? 이거 팔면 안 될 것 같은데. 엉덩이. 여기 먹을 것도 있어. 커피 여기서 살 수 있다. 4달러. 트리플 J를 간편하게 즐기세요. 빠르게 에너지를 충전하고 즉시 효과를 느껴보세요. 작업 속도를 늘리고 싶다면 커피를 드링킹 드링킹 베베. 오케이, 대충 다 받고 돌아가서 팔자. 열심히 돈 벌어서 경마에 탕진해야 돼. 알겠어? 원래 인생은 도박이야. 경매 승리할 때까지 하자고. 이거 달리면 기력 따는 거 맞아? 안 달고 있는데? 어, 달았다 달았다. 아, 달리면은 다네. 그러네, 채워야 되네. 이거 다 달면 어떻게 되지 그럼? 듀라셀은 팔지 말고. 오늘 아이템을 어찌나 많이 팔았는지 누가 경찰에 신고할 정도입니다. 안녕히 계세요. 저 이거 훔친 거 아니에요. 정당하게 갖고 온 거예요. 왜 그러세요? 희한하네. 아, 보세요. 아무도 신고 안 했잖아요. 야, 여기 병원 있다. 병원. 교회야, 병원이야. 좀 약간 정체불명의 붉은 적십자가 있는데. 일단 커피 한 잔? 한 잔 마셔보자. 이런 것도 경험해봐야지 알지. 그지? 자, 4달러 나갔고. I have the power! 어, 생각보다 이 제작하는데 시간이 되게 리얼리티하게 걸리네. 자, 이거 마셔. 어떻게 마셔? 굿! 핫! 하! 심장이 터져버린다, 굿! 와, 여기 박물관도 있어요. 대박. 어, 나 기력도 다시 차네? 야, 이게 마을이. 와, 나 진짜 그냥 햄버거만 굽는 게임인 줄 알았는데, 마을에 컨텐츠가 엄청 많아요. 거의 GTA 수준인데요? 아니, 진짜 갓게임인데? 저 할수록 매력있어, 게임이. 진짜 세세해요. 좀 아이템 좀 못 집어넣어요, 이거? 어쨌든 1일 판매량의 그 최대 한도가 있다는 것도 파악을 했고, 커피를 마시면 이동속도 증가와 기력 살짝 회복된다는 것도 알았고, 풀로 채워주지는 않는다 라는 사실도 잘 알았죠. 아이템마다 먹을 때마다 막 다 풀로 채워주는 거 아닌 것 같고, 이러한 정보들이 조금씩 모여가지고. 아유, 야, 근데 마을 진짜 개넓어. 와, 이게 뭐야? 샤워하면 기력이 채워진다고? 그걸 네가 어떻게 알아? 스포하지 마세요. 훈수 노노요. 어, 야, 여기 뒤쪽에 묘지에도 있어. 헉, 여기도 나중에 갈 수 있는 건가? 헉,
야, 미쳤다. 아, 그래. 내가 이거 게임 다운받을 때. 아, 지금 흥분해가지고 계속 말을 더듬네요. 죄송합니다. 이거 게임 다운받을 때 용량이 얼마였냐. 10기가였어요. 10기가. 웬만한 게임보다 훨씬 용량이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어? 용량이 크지 했는데, 아예 볼륨이 미쳤네. 큰 이유가 있었네요. 와, 이거. 야, 이 묘지 갈 수 있어, 지금. 이거 어디야? 야, 발헤임은 500메가고. 그거의 볼륨 몇 배야? 20배인데? 발헤임. 뭔 소리야. 왜 그래. 깜짝 놀랐잖아. 'Have you seen her at work yet?' 아직 일하고 있을 때 그녀를 본 적이 있나? 이건 뭐야? 돋보기야? 근데 마을 어디를 가든 행인들이 있어서 되게 뭔가 좋다. 아, 여기 나 혼자만 있는 게 아니구나 하는 약간 그런 안도감? 기력이 또 세 칸이에요. 큰일 났네요. 뭘 먹어야 되는데. 이거 다 달면 어떻게 되는 거지? 쓰러지는 건가? 어? 그래서 뒤쪽에 또 이렇게 길이 있어? 궁금하게. 기력이 부족하다고 지금 소리가 들리네요. 빠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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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은 뭐야? 화장실이야? 안치실이야. 영안실. Holy shit. 문 닫히는 거 아니겠지? 여기 히든 아이템이 또 있네. 일단 뛰지 말자. 이게 안 뛰고 그냥 걷기만 해도 기력이 소모되는 건지를 모르겠는데 일단 계속 걸어볼게요. 이거 기력 다 달면은 왠지 다음날로 그냥 바로 2월 될 것 같거든요. 천천히 걸으면서 산책도 좀 하고. 배터리를 먹어보자고? 안 먹어져. 먹어질 줄. 이 낡은 나무를 터트릴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야, 야, 폭탄 표시 있어. 지금 보니까 아까 그 냉동고에 있던 폭탄 표시가 여기도 있어요. 야, 폭탄 구해가지고 여기도 보셔야 되고. 이제 할 거 진짜 많아. 미쳤어 지금. 아, 이게 공포 게임인데 지금. 아, 이 숨겨져 있는 요소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 무서운 거보다 지금 흥분이 되고 있거든요. 아, 이런 비밀 장소 같은 거 되게 좋아한단 말이야 나. 폭탄을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 어, 여기 그 있다 테이프. Was all the consumables fused with the flesh of Asapeter. While the primary function is to drag docile organics to be consumed by Peter, they self-destruct when faced with hostility. No one knows how exactly they explode, but we do know to get out of the way when they start glitching out and screaming. 나중에 막 달려들면서 자폭하는 애도 있나봐. 기력을 채울 수 있는 아이템을 빨리 구매해서 좀 구비를 해놔야겠다. 어? 이 뒤쪽에 뭐가 있는데? 깜짝이야, 뭔 소리야? 아, 조명인가 그냥? 아, 여기 우리 집이구나! 아, 여기 우리 집이네. 야, 한 바퀴 돌았네. 아, 뭔지도 모르고. 아, 여기가 원래 아까 그 자동차 사고 났었었잖아요. 그래서 불 나고 있어가지고 여기로 못 갔었는데 이제 여기 다 지금 정리됐고요. 하루 만에. 아, 어쩐지 약간 익숙하더라니. 어? 어, 야, 나 기력이 달았어. 아, 이게 그냥 이동 거리에 따라서 기력이 소진되나 봅니다. 요리는 혼자 하기엔 위험하단다. 토를 데려가렴. 젤다 패러디죠. 집에 가기.
아까 어떤 스바라시안 장작분이 샤워를 하면 기력을 보충할 수 있다고 하니까 지금 쓸데없이 돈 쓰지 말고 가서 샤워나 합시다. 근데 이제 훈수는 그걸로 끝이에요. 다른 분이 이제 좀 이 내용을 알고 있으면은 가능하면은 훈수 두지 말고 훈수 두는 순간 바로 그냥 처리하겠습니다. 아셨죠? 우리 매니저님들?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없으면 내가 한다. 어? 이거 먹을 수 있는 건가 그러면? 소박박? 일단 갖고 있어야지. 샤워를 해보실까? 샤워를 해서 피로를 푸세요. 체력과 기력이 회복됩니다. 아, 역시 샤워는 옷을 입은 상태로 해야지 제맛이지. 축축하게 젖어버렷! 어, 이동속도 완전 빨라졌어. 아, 여기가 소지품 보관하는 곳이네. 이런 거 어떻게 봐요? 그냥 가까이서 이렇게 봐야 되나? 그녀에게 먹이를 줘. 좀 해석본 좀 주지. 잠자면 되나? 그릴이 기다리게 했군. 기기 스위치를 확인하세요. 자, 다 찼어요. 어? 이제 열린다. 어, 내 직장 선배 이름이 토야. 어떠한 원인으로 인해서 바보가 된 것 같아요. 근데 배터리는 꼴보기 싫으니까 여기다가 두자. 이 소박바도 어? 테이프. 어? 맨 처음에 먹었던 테이프 좀 들어보자. 여기 있네. 군대 끌고 가서 부셔! 제발! 이런 걸로 고민하지 말고. 뭐야, 이건. 뭐야? Else wears and not caring that everyone else is wearing them. Live your life. 무서워. 아, 어지러워. 자, 오늘도 보람차게 출근을 해보실까? 어? 선배님! 선배님, 그쪽에 계시면 어떡해요? 저랑 같이 가셔야죠. 선배님 같이 가요. 좀 모자라고 부족한 사람이지만 그래도 직장 상사잖아. 직장 선배. 상사는 아니고. 선배 가요. 토는 당신의 이웃이자 최고의 친구입니다. 와! 야 뭐야? 야 안내면 진짜 떠 저렇게. 어, 야 소름 돋았어. 저 기력은 확실하게 채우고 가기 위해서. 어? 문을 열려고 이 키를 눌렀는데 먹어버렸 4달러를 버렸습니다.
선배님 먼저 갈게요. 기력이 너무 아까워서 좀 뛰어야겠어요. 버거란 게 무엇이지? 불쌍하고 하찮은 재료 더미가 아니더냐. 아유, 우리 형님 또 기분 좋게 날아가시네. 밝아서 좋아해. 오늘도 힘차게 출근해보자고요. 저번에 대충 다 둘러봤으니까 이제 더 세세하게 보지는 않을게요. 어? 토형 혹시 지금 그거 투명 자전거야? 어, 형 개쩐다. 초능력이 있었네. 역시 역시 선배님. 형 그거 타고 와. 난 멍청이라서 그냥 걸어가야 될 것 같아. 체력이나 기력이 부족한가요? 샤워를 하세요. 무료로 채워줍니다. 자, 오늘도 활기차게. Not only are you gonna be manning the deep fryer for fries and nugs, but you're also gonna be serving drinks from the shake machine and the soft drink machine. So grab a bag, throw it in the fryer, or grab a cup and throw it under the nozzle. We've made it almost automatic for you. With any luck, you can get robots to do your entire job. 음료수가 복구가 됐어요. 스트로베리 주스랑 컵을 기기를 켜야 합니다. 일단 여기다가 두고 이것도 이렇게 두고 기기를 켜야 합니다. 자, 출퇴근을 했으니까 기계를 켜볼까요? 기계는 근무 중에만 켤 수 있습니다. 근무했잖아요. 이미 출근했습니다. 영어 간판을 켜세요. 아, 오케이. 파마 아저씨 저기서 또 문지기 놀이 하고 있네요. 자, 영업 시작입니다, 여러분! 토형, 오늘도 잘 부탁해! 자, 스타트! 불 어떻게 켜, 근데? 야, 여기 어두워! 나 불 켜는 거 모르는데? 나 이 어둠 속에서 해야 돼요? 에, 큰일 났다. 아니, 저번에 누가 켜줘서 몰랐는데, 이거. 불 어떻게 키노? 키친 라이트. 아, 오케이. 아, 맞다. 이거 한 번은 내가 껐어. What the fuck! 뭐야, 저거? 어어, 야, 투명 인간 있어. 아. 에? 나갔어요. 쉐이크, 쉐이크, 소프트 드링크, 판타스틱 4 샌드위치, 노 피클. 오케이. 일단 저런 거에 흔들릴 제가 아닙니다. 난 프로니까요. 자, 일단 소고기. 기계 어떻게 키더라? 키는 거 이거 아니야? 켰다. 어. 굽고, 다음에, 쉐이크. 음료수 쉐이크 하나랑 쉐이크 두 개지? 에? 잠깐만 저 좀 적잖이 당황했거든요? 왜 쉐이크 안 받아요? 야이씨 물건 아까운 줄을 모르네 얘가? 봉투에 넣어야 돼? 타냐? 타냐? 안 타냐? 타냐? 오케이, 쉐이크? 쉐이크 두 개? 기계를 켜야 합니다. 왜 자꾸 꺼져요? 야! 아이, 그래서 안 입고 있었구나. 아니, 이게 왜 자꾸 꺼졌다 켜졌다 하지? 저 스바라시가? 쉐이크? 소프트 드링크? 됐고. 어, 노 피클. 노 피클. 오케이. 노 피클. 왓더 팍? 왜 갔어? 설마 갔어? 진짜 갔어? 갔어? 안 갔잖아. 아직 여유 있잖아. 왜 지지직거리고 난리야. 뒤질라고. 자, 받으시오. 굿! 자, 다음 손님! 오십시오. 가!
잠깐만요! 폴 샌드위치 노 레투스가 뭐지? 후라이도 있네? 샐먼 너겟이랑? 오케이. 뭐랑? 근데 이거 너겟은 어디다가 하는 거지? 오케이. 튀기는 중. 자, 닭고기. 후라이도 해야 되네. 감자튀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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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히는 중. 펴져 있고요. 빵 깔고. 노 피클이랬나? 어, 이거 벌레 꼬인다. 이렇게 두니까. 벌레 꼬인 거 맞아? 이거 썩은 거야? 언제 다 돼, 이거? 얼마나 오래 기다려야 되는지를 몰라. 익은 거 맞지, 지금? 상추 올리지 말고. 오케이. 이거 어디다가 담아야 돼? 야! 이거 어디다가 담아야, 아, 여기 있구나. 뭐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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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이거랑 버거랑 그 다음에 너겟 프라이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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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핫! 솟! 핫! 받으셨! 굿! 다음 손님! 생선튀김이랑 쉐이크. 생선튀김 쉐이크. 숯, 삿. 생선튀김. 생선튀김 받으시고요. 야, 내가 이래봬도 타이쿤 같은 거 많이 했어. 자, 라이트하게 드시네요. 작으시고요. 감자튀김이랑 소프트드링크. 숯, 삿. 감자튀김이랑 숯, 삿. 소프트 드링크 삿. 포장 받으시고 삿. 아, 오늘 매출 짝짝 오른다! 다음 후라이랑 생선튀김이랑 쉐이크요. 쉐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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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숯, 삿. 소솥. 사삿 솥 삿 솥 셋 고! 다음! 쉐이크 쉐이크 쉐이크. 와우! 정말 아름다운 손님이에요. 포장지 깔고. 하나 더. 하나 더. 숯, 삿, 숯. 받으시고! 뭐야. 아, 칼 같은 타이밍으로 끝났네. 아. 아, 즐거웠다. 야, 여섯 명이나 했다, 여섯 명. 여섯 명의 손님에게 음식을 서빙하고 62달러를 벌었어요. 기준을 충족하려면 3회 미만의 위반사항을 기록. 하지만 오늘은, 아! 로비 주문 지연이 있었구나. 아, 처음에 좀 헤매가지고 나쁘지 않았어요. 저희 토형 열일해? 뭔 소리야. 뭐야? 아, 부금이 계속 안 좋지? 어? 부금 끝났어. 아, 맞다. 업그레이드도 해야지. 그릴 업그레이드, 음료 업그레이드, 오븐 업그레이드. 아, 이게 그 좀 요리되는 시간이 단축이 되나 보죠? 이거 뭐지? 이마트 시간 연장인가? 뭐지? 이거 뭐지? 일단 그릴 업그레이드 하나 하고 주문 시간 연장 갈게요. 시간 연장 중요하지, 그지? 이 썩은 패티 안 써도 돼서 다행이다. 어, 야, 이렇게 벌레 꼬인 건 확실히 썩은 거구나. 아, 아, 이거 구운 것도 오래 두면 안 되네. 어, 어렵다.
근데 왜 이건 벌레 꼬이고 이건 벌레 안 꼬여요? 이거 안 익은 거예요? 기기를 켜야 합니다. 굽고 나서 시간이 오래 지나면 썩나봐요. 야, 우리 이러다가 다른 거 하나도 못 즐기고 진짜 햄버거 가게만 하다가 끝내겠다. 자, 일단은 퇴근 기계 찍고 아리가또 고자라니. 이제 퇴근하면 되나? 불도 뭐 토형이 알아서 꺼주실 거고. 어? 너 일로 와봐. 아니, 얘 좀 궁금했거든요. 얘 폭발하잖아요. 이거 폭탄 대응으로 쓸 수 있지 않을까? 아닌 듯? 토형! 나 먼저 퇴근할게. 고생했어, 오늘도. 해피의 소박한 버거 농장은 해피버거라는 식당으로 시작했습니다. 자, 집 가기 전에 전당포 들러서 다 팔아야죠. 토형 저기 또 신나라 투명자전거 타고 퇴근한다. 너무 멋있어. 매력적인 남자야. 폭탄 표시 아래쪽이 아니라 폭탄 표시 되어있는 쪽으로 던져야 하는 거 아니에요? 보니까 사장님이 매일매일 로봇 청소기 다시 들여주시는 것 같은데? 그럼 그때 다시 한번 해봅시다. 아이템 그대로 다시 들어와 있네? 어? 뭐야? 전당포 아이템이 매번 바뀌... 아니구나. 농장 즉석복구? 10분의 1의 확률로 20크레딧을 탈 수 있습니다. 가격이 5달러고 확률이 10분의 1인데 상금이 20크레딧이에요? 이건 안 긁는 게 나은 것 같고. 뭔 소리야. 통신기 칩. 이 칩은 믿음직했던 라디오가 고장났을 때 유용합니다. 주크박스? 저희가 대까지 배송해드립니다. 편안한 집에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음악을 전부 들어보세요. 평면 스크린 TV? 되게 별 이상한 것들을 판다. 페인트 스프레이. 할로윈 호바. 오래된 꽃병. 아, 이게 그 드래곤의 알 머시갱이 그건가 보다. 그러네. 누가 봐도 화분이네. 파풀이 하시기에 좋아보이네요. 그렇군요. 아, 근데 카메라가 왜 필요한거지? 건전지. 아끼는 기계에 건전지가 바닥났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보보셀은 힘세고 오래가는 건전지입니다. 아, 뭐 카메라 같은 거 찍을 때 배터리 다 되면 소박바 2달러. 2달러? 아니, 집에서 파는 거보다 훨씬 싼데? 이거 혹시... 일단 하나 사. 오, 여기 생겼다. 그러네, 여기서 가져가야 되네. 혹시 이거 물품 랜덤으로 떠요? 뒤로 돌아갔을 때 랜덤으로 다시 바뀌지는 않네요? 조깅맨 휴대용 라디오. 나 이동할 때 음악 들을 수 있나봐. 소박한 암소 해피 액션 피겨 다섯 개를 전부 모아보세요. 친구들 시계 가격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뭐지, 그냥 인테리어 아이템인가? 아, 되게 특이한 아이템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뭘 사야 될지 모르겠네. 야, 이걸로 사람 후드려 패도 죽겠다. 이거 뭐가지 꺾이겠는데요? 바가 너무 커! 이거 먹어볼까? 먹어. 뭐야, 기력 이게 다야? 한 칸 찼는데? 일단 건강도 차긴 찼어요. 에이, 별로다. 이번에 데드챔프로 가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개도 있어요. 보이지 않는 개. 인비저블 도그. 한번 얘로 해볼까? 너무 빨라서 보이지 않는 거 아니야? 오! 오! 진짜 보이지 않을 정도로 정말 빨라서 그런가 봐. 야! 이리 했어! 오! 이긴 거 아니야?
와, 이겨서 30달러? 와, 그냥 돈만 뻥튀기 되는 거였어요? 아, 뭐 특별한 상품 주는 줄 알았는데 좀 실망했다. 일단 기력이 아직 3칸이나 남아있으니까 너무 아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여긴 왜 잠겨있는 거지? 보고 보니까 이런 거 나중에 다 열 수 있는 걸까요? 아, 이게 너무 궁금해요. 이게 좀 세세하게 디테일한 것들이 많아가지고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 싶거든요? 모든 문을 다 야, 이 부금 어디서 많이 듣지 않았냐? 뭐야, 너네 왜 갑자기 부금 바꿔? 어? 그러고 보니까 여기에도 방이 어? 히든 어? 돈이 있어! 5달러 잠겨있네. 커피 말고 딴 것도 파나? 트리플 J 커피 제밍 사이즈 16달러. 저희 변호사가 당장 그만두라고 할 때까지 카페인을 꽉꽉 눌러 담았습니다. 최저임금 근무 1회 동안 효과가 지속됩니다. 어? 하루 쟁일 효과인가 봐. 이게 재지 사이즈고. 어? 이거는 자바 사이즈네. 재지 사이즈가 아까 우리가 먹었던 건가? 트리플 J를 간편하게 즐기세요. 활력 넘치는 맛에 커피에는 카페인도 두 배로, 맛도 두 배로 담겨있습니다. 쟤네 좀 닥치라고 해봐. 아우, 야, 부금 너무 시끄러워. 근무 1일 동안 효과가 지속됩니다. 야, 차라리 살려면 이걸 사는 게 나을 것 같다. 아니, 근데 왜 자꾸 이 햄버거 왜 여기 이런 데다 숨겨놨어요? 이거 속상하네. 생각해보니까 우리 이거 하나 사자. 아, 나 뛰어다닐래. 어, 아니다! 우리 기력 다 소진되면 어떻게 되는지도 한번 겪어봐야 되니까 계속 뛰어볼게요. 지금 전당포 가서 물건 팔아야 될 거 아니야. 1일 판매량은 채워야 될 거 아니야. 조금이라도 돈 더 벌어야지. 이게 되게 자잘자잘한 것 같기는 해도 앞으로 한 10일 정도 일하면은 그래도 100달러 넘게 벌 수 있다고요. 한번 일 빡세게 하면은 그래도 60달러 정도는 벌 수 있다는 걸 알아서 이런 노동이 좀 귀찮을 수 있는데 물건이 코앞에 있잖아. 이거 파는 거 뭐 어려운 것도 아니고. 어려워. 이런 야광봉 벽돌 얼마일까요? 벽돌이 3달러, 2달러. 아, 이게 물품마다 가격이 다른 게 아니라 그냥 랜덤으로 주네. 1에서 3달러 랜덤으로 줘요. 그래요. 어, 오늘따라 좀 많이 들어가는데? 가비 딱 알맞게 팔았었네요. 자, 이제 집으로 돌아갑시다. 야, 그러고 보니까 적십자 건물 이거 제대로 확인 안 하지 않았어? 아, 여기는 다쳤을 때 오는 곳인가 봐요. 건강이 나빠졌을 때. 수면제.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으신가요? 꿀잠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섭취 후 눈을 붙이실 때 꿈을 꾸시게 될 겁니다. 효과가 없을 시 전액 환불. 어? 꿈을 꾼다고? 와, 이건 또 못 참지. 하나밖에 못 사요. 여기도 비밀번호 알아내면은 할 수 있고, 여기 히든 아이템 있네. 어이, 너무 궁금한데? 잠들기 전에 먹고 자보도록 하려고 했는데 이건 또 뭐야? 여긴 또 뭐야? 여기 나중에 갈 수 있나봐. 그리고 기력이 한 칸 남은 게 다 다른 거네요. 지금 이동속도 현저히 느려지고 안 움직여지죠. 이게 그냥 바닥이 난 거야. 편집자님! 계속 부탁드려요! 빨리 이거 먹어봐야지. 기대된다. 생김새는 또 왜 일루미나티야? 일루미나티 꿈꾸나? 일단 샤워부터 하고.
아, 역시 옷을 입은 상태로 샤워를 해야 제대로 샤워하는 맛이 나지. 옷이 곧 피부이거늘. 자, 먹고 자면?